만나면 좋은 친구 MBC. 성큼 찾아온 새봄, 천변 따라 산책하기 좋은데요.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대전시 중구 산성동입니다. 유등천의 상류 지역이고 대전의 외곽인데요. 위쪽으로 쭉 가면 동물원도 있고 뿌리공원도 있고 봄나들이 하기 좋은 동네이거든요. 오늘도 먼저 동네 구경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드넓은 숲과 공원 사이에 자리한 대전 산성동. 2000년대 이후 인근의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산성동도 상당히 큰 동네죠? 굉장히 큰 동네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산성동이에요? 산성동은 법정동인 산성동을 중심으로 가까이 사정동, 안영동, 목달, 금동, 침산동 여러 가지 10여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나들이 명소가 이곳에 있어 봄이 되면 더 활기를 띠는데요. 유등천을 따라 걷다 보면 봄날의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유등천이라는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산성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성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뭐 태평동이라든지 인근 도마동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많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뿌리공원 인근까지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고 산책로도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전 동물원 가는 길, 아파트와 주택들 사이에 자리한 오늘의 골목 맛집을 찾아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산성동 맛집이라고 해서 네. 맛보러 왔어요. 예. 네. 식당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네요. 좀 크지요? 여기서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8년 됐습니다. 여기서? 네. 그럼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도마동, 도마시장에서 장사했습니다. 아, 그때도 이제 크게 하신 거예요? 아, 그때는 조그만하게. 아. 조그만하게 족발하고 수육. 수육이 이제 거기서 소매하고, 도매하고, 새벽까지 이제 배달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소문도 나고 네. 맛도 좋고 하니까 네. 좀 버셔가지고 이렇게 더 크게 영업을 하시는 거네요. 사장님 안내를 받아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이 집은 시원한 막걸리가 무한 리필이라고 합니다. 야, 살얼음 막걸리 이것도 공짜인 거예요? 네, 공짜예요. 무한 리필. 네. 칼국수도 그렇고 막걸리도 그렇고 이 집은 왜 이렇게 공짜가 많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장사한 지가 한 30년 다 돼갑니다. 근데 고객들이 그만큼 많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있잖아요. 이제는 손님들한테 보답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한 게 이제 막걸리, 칼국수 이제 서비스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넉넉하고 포근한 인심 팍팍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이 집의 추천 메뉴는 뭘까요? 지금 보니까 낙지하고 보쌈하고 칼국수 전문점인 건 알겠는데 메뉴가 많아가지고 뭐를 주문하면 될까요? 식사를 하시려면 네. 낙지 보쌈 어떨까요? 낙지 보쌈을 추천드립니다. 낙지 보쌈? 그럼 네. 낙지하고 보쌈하고 같이 나오는 네, 거예요? 네네. 오, 그거 중짜리하고 네. 밥은 어떻게 먹으면 돼요? 밥은 이제 나중에 고기하고 낙지하고 상추에 싸서 드신 다음에 네. 소스 좀 남겨놓으시면은 저희가 밥을 또 맛있게 볶음밥을 해드립니다. 그럼 그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맛은 어떤 맛을 해드릴까요? 맛있는 맛? 순한 맛, 순한 맛, 매운 맛. 아, 맵기 정도? 네. 매운 맛은 많이 매워요? 많이 맵죠. 그러면 중간 맛? 중간 맛. 네. 보통 맛을. 네, 보통 맛.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주문한 지 5분 만에 음식이 나옵니다. 이야, 지금 밑반찬만 나오는 거예요? 우와, 슬프. 아, 우리 메인 시킨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나왔습니다. 오! 아니, 이렇게 빨리 음식이 나오다니요. 식탁에서 익혀 먹는 것이 아니라 다 완성된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집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왜 그러냐면 수육도 이제 일단 수육은 뭐 주문해서 삶아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일단 삶아놔야 되잖아요. 삶아놓고서나 이제 뜨거운 거 삶아놓으면은 그거를 이제 주문 들어오면은 바로 썰어서 그리고 낙지도 주문 들어오면 바로 한 2분이면 볶으니까 금방 나옵니다.
껍질을 네. 뽑을 때 저는 잘라서 뽑지 않아요. 아, 예. 잘라서 뽑으면은 육즙이 다 나와서 질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드실 때 이렇게 잘라서 드시면 네. 훨씬 탱탱하고 부드럽습니다. 지금 조리가 다 된 건가요? 아니면 다 된 겁니다. 푸짐해 보이는 낙지버섯 철판, 불을 약하게 켜두면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죠. 오늘의 메인 요리 낙지 보쌈 철판. 오, 이런 음식 본 적 있어요? 네, 처음 봐. 저도 처음 보는 게 따로따로 메뉴에 있는 식당들이 있지만 한 접시에 같이 나오는 건 처음 보거든요. 이런 요리가 있었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낙지를 센 불에서 2분 이내로 빠르게 볶아줍니다. 불향까지 입혀 매콤하게 완성! 데친 콩나물과 함께 푸짐하게 담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조리사는 잘 삶아진 수육을 먹기 좋게 잘라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역할을 나눈 덕분에 낙지와 수육이 한 그릇에 담기는 거죠. 매콤함과 담백함이 잘 조화된 낙지보쌈 철판입니다. 낙지볶음은 좀 칼칼하고 그것도 해물 종류잖아요. 그리고 또 수육은 이제 육류이기 때문에 좀 예, 많이 먹으면 느끼할 수가 있는데 칼칼함과 고기하고 같이 겸해서 먹으면은 훨씬 맛이 업그레이드 되죠. 이제 맛을 볼까요? 일단 보쌈이니까 상추에 싸서 자, 수육고기 하나 올리고 그리고 낙지볶음 올리고 오, 이 조합이 신기하네. 낙지볶음과 보쌈, 따로 먹어도 맛있는 음식인데 두 가지를 한데 모아 쌈으로 즐기니 보너스를 챙긴 기분입니다. 해물과 고기, 서로 다른 식감과 맛을 보완할 뿐 아니라 가성비까지 굿! 온 가족이 만족할 만한 음식이죠. 수육과 낙지볶음의 조합 좋네요. 맛있는 맛 더하기 맛있는 맛은 당연히 맛있는 맛이잖아요. 알고 있는 맛인데도 이 두 개가 더해지니까 또 색다른 맛이 납니다. 입맛대로 취향대로 마음껏 즐기는 상추쌈. 채소가 낙지볶음의 매운맛을 살짝 눌러주니까 맵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은은한 불향까지 입혀져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양념도 맛있지만 이 낙지도 적당하게 익혔고요. 특히 이 불향 좋네요. 낙지 볶을 때는 2분 안에 볶음이 나와요. 낙지 같은 경우는. 낙지는 불에서 오래 볶으면 해물이기 때문에 질겨지기 때문에 센 불에 빨리 볶아내야 야채도 살아있고 낙지도 질기지가 않아요. 이만큼 남긴 이유가 있죠. 지금부터 또 다른 요리가 탄생합니다. 이름하여 낙지 보쌈 철판 볶음밥.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죠. 남은 양념에 밥 두 공기와 김가루를 넣고 야무지게 볶습니다. 그런데 이 볶음밥도 무료라고 하네요. 그럼 지금 이거는 메뉴에 포함이 된 거예요? 네, 이 가격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공깃밥 드시던가 아니면 볶음밥 해달라면 볶음밥 해드리고 공깃밥 달라면 공깃밥 드리고 이것까지 다 포함. 와, 아, 그러면 지금 서비스가 막걸리도 무한리필에다가 또 점심에 덮밥 드시면 칼국수까지 서비스로. 네, 네. 밥도 공깃밥도 서비스, 서비스로. 오, 야. 아낌없이 되어주는 사장님, 그 따뜻한 인심을 느끼며 볶음밥 먹방을 시작합니다. 언제 먹어도 참 맛있는 볶음밥. 매콤한 낙지 양념이 잘 배어있는데요. 먹다 보니 어느새 냄비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그 많던 볶음밥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철판 안에 낙지 볶음, 수육, 그리고 콩나물을 비롯한 가진 채소들, 거기다가 볶음밥 두 공기까지 들어갔지만 짜잔! 깨끗하게 비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달은 거는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는 무조건 맛있다. 여러분도 대전 산성동으로 봄나들이 오셔가지고 걸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봄볕 따라 나들이하기 좋은 대전 산성동. 동물원 가는 길 골목 어귀에는 푸짐한 인심이 마구마구 느껴지는 식당이 있습니다. 매콤한 낙지와 부드러운 보쌈, 여기에 막걸리와 볶음밥, 칼국수가 서비스로 제공되는데요. 두서는 가볍게 마음은 따뜻하게 채워지는 가성비 골목 맛집입니다. 대전 산성동에서 든든하게 잘 먹고 돌아갑니다.
경북 의성군 사곡면 이곳에 바로 산수유 마을이 있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3만여 산수유 나무에 노란 산수유 꽃이 피어 지역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데요. 꽃멍울이가 터지는 걸 보니까 아기의 얼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꽃이 예쁘고 그리고 달빛에 물들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이제 펼치기 전보다 펼칠 때가 더 예쁜 것처럼 지금 이제 막 펼치려고 노력하는 거 볼 때 보기 좋아요. 꽃이 만개할 거라는 기대와 설렘 속에 꽃길을 걷는 것도 봄을 맞이하는 방법 중 하나죠. 작고 가는 산수유 꽃이 하나둘 모여 노란 물결을 이룬 산수유 마을, 어떤 마을인가요? 산수유 마을은 300년 넘는 산수유 나무가 군집을 이루고 있어서 상당히 그 노란 꽃과 함께 우리 마늘의 그런 푸른이 어울려져서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 함께 오셔서 봄에 이렇게 여는 그런 축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봄이 왔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북적이는 사람들. 오늘은 바로 3년 만에 다시 개최된 제17회 산수유 마을 꽃맞이 행사의 첫날인데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아침, 꽃축제 즐거우신가요?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 마음이 열에 열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역시 봄이 오고 있구나. 처음 와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꽃이 조금 덜 핀 게 아쉽고 지금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좋겠는데. 다음 주도 한번 오시면 되겠네요. 다음 주요? 또 올까요? 그러죠. 산수유 마을 내 소공원에서는 의성 문학작품전이 열렸습니다. 민속놀이체험도 마련돼 있어 남녀노소 쉬어가기 좋은 공간인데요. 산수유 꽃향기 맡으며 시를 감상할 수 있고요. 발길을 멈추고 차분히 감성을 충전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바쁜 세상이잖아요, 요즘에. 근데 마음에 그냥 힐링을 얻고 간다, 여기에서. 네, 이런 것 같아요. 어릴 때 생각도 많이 나고요. 직접 이렇게 시를 쓰는 게 직접 이렇게 느끼고 쓴 것 같아서 여기 계시는 분들 마음을 많이 이렇게 느끼고 간달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씩 뭐 이런 경험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데 꽃 구경 와가지고 시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감성 충전 완료 후 걷다 보니 산수유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포토존도 보이고 신나는 노래소리도 들리는 이곳. 기념사진이 빠질 수 없겠죠. 경북 의성의 청년들인 마켓도 함께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의성 청년들끼리 함께 즐기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축제 자체가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오는 축제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한테 저희 청년 창업가 상품들을 알리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성 농특산물 판매장터와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플리마켓까지 마련한 이번 꽃맞이 행사. 덕분에 축제가 훨씬 풍성해졌습니다. 우리 청년들 함께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지네요. 의성마니가 하는 활동 자체가 의성 청년을 같이 살아보자 하는 게 되게 강해서 저는 이런 참여는 꾸준히 할 예정이고요. 힘 닿을 때까지, 무릎에 힘 빠질 때까지 할 예정입니다. 네. 다른 사람, 다른 분들의 이제 부스를 이제 구경하면서 저희도 좀 배워가는, 배울 점도 많은 것 같아요. 축제에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 즉석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 거 아시죠? 덕분에 열심히 걸어 허기진 배를 즐겁게 채울 수 있습니다. 먹거리를 위해 온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그 맛도 괜찮은가요? 지금 타코야키 먹고 있는데 진짜 역시 놀이에는 먹거리가 최고죠. 수유로 만든 건가 오늘 축제 와보니까 아주 맛이 좋네요. 남녀노소 인파가 몰려든 이곳 산수유마을 복합센터 앞인데요. 디스코 음악에 맞춰 장구 공연이 한창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소리 사랑 공연. 뭐 야외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또 연주하니까 더 즐겁고 재밌어요. 그렇죠? 네. 네. 즐기면서 합니다. 행복합니다.
산수유 마을에 와서 축제를 하니까 기분도 좋고 상쾌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산수유 마을 예, 꼭 구경하러 많이 많이 오세요. 한쪽에서는 청년 드림 마켓의 일원으로 사진 인화 이벤트까지 마련돼 있는데요. 다양한 행사에 몸이 절로 들뜨는 기분. 이번 행사 어떠세요? 너무 즐겁고 오는 사람들이 와서 다 후회 안 하게 즐겁게 갈 수 있게끔 축제가 멋졌어요. 사진도 찍고 노란 물결석이 너무 예뻤는데 공연까지 보니까 더 신나고 즐거웠어요. 아우 다른 분들한테도 추천해주고 싶어요. 당분간은 만개할 일만 남은 산수유꽃, 행사는 이번 주말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도 경북 의성 산수유 마을에 방문하셔서 새노란 산수유 마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올해 봄맞이 장소로 강력 추천합니다. 봄을 알리는 꽃이니까 봄이 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산수유 마을이다 보니까 볼거리가 많고 그리고 산수유가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다들 한 번씩 와서 구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거리에 먹거리까지 가득했던 제17회 산수유마을 꽃맞이 행사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도 노란 꽃 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추억 남기고 싶다면 경북 의성 산수유마을로 놀러오세요. 걷기만 걷게 해줄게. 자, 행복을 쏘는 차차차!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을 가득 싣고 출발해봅니다. 출발! 오늘도 아주 따끈따끈한 사연이 도착해 있다고 합니다.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메뉴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달달한 음료로 준비했습니다. 달달한 음료요? 어떤 건가요? 초코라떼 준비했습니다. 초코라떼! 달달한 초코라떼의 주인공, 과연 누구일지 지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부산 진구에 있는 주원 초등학교 차미라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주원 초등학교는 전교생 100명, 교직원 50명으로 작고 아담한 학교인데요. 올해를 끝으로 내년에는 인근 학교와 통폐합되어 폐교될 예정입니다. 주원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올 한 해는 더 애틋하고 특별한데요. 주원 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예쁜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 행복을 쏘는 차차차를 신청합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산 진구에 위치한 주원초등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과연 우리 사연자분이 어떤 내용으로 사연을 보내셨을지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선생님. 미라 선생님이라고 알고 계실까요? 네. 지금 보니까 학교가 수업 중인 것 같은데 선생님 혹시 어디 계실까요? 3층 통합반에 계시거든요. 3층으로 올라가 보시죠. 지금 수업 중인데 여자 선생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네. 차 미라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니 우리 행복을 쏘는 차차차의 사연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네네. 혹시 어떤 사연인가요? 우리 주원초등학교가 내년 2월이 되면 그 40년간의 역사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응원을 주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근처에 좋은 학교가 두 군데가 있어서 아이들이 나눠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다, 아이가 없다 이런 말을 흔히 듣기는 했지만 오늘 선생님을 만나 뵙고 나니까 이게 좀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원초등학교에서 오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1반 회장을 맡고
맡은 배준상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전교회장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냥 한번 나가보고 싶어가지고 투표를 원래 하는데 네. 애들이 아무도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딱 당선이 됐을 때 그때 딱 기분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어요. 오늘 우리 차차차가 차미라 선생님이 사연을 받아서 왔는데 우리 친구는 내년에 주원초등학교가 통폐합된 거 알고 있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요? 정들었던 학교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없어진다고 하니 정말로 속상합니다. 오늘 또 주원초등학교는 땡땡땡이다 이벤트 하고 있는데 친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OST라고 했습니다. 주원초등학교는 OST다. 왜요?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끝이 나겠지만 OST는 이제 사람들이 들으면 이제 계속 흥얼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주원초등학교도 이제 저희한테 이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화가 끝이 나도 그 노래는 계속 기억에 남기 때문에 라는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OST 한번 깔아볼까? 자, 교과 하나, 둘, 시작! 전 주원초등학교 6학년 1반 김리나입니다. 와! 행복을 쏘는 차차차 온 소감이 어때요? 학교가 통폐합되는데 좀 슬프기도 하고 한데 저희는 그래도 끝까지 졸업하니까 좋아요. 좀 아쉽지는 않아요? 너무 아쉬워요. 오늘 우리 이제 포스트잇 이벤트 하고 있는데 뭐라고 썼어요 친구는? 주원초등학교는 자석이라고 적었어요. 왜요? 항상 1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어가지고 붙어서 다녀서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모든 친구들 같은 반이에요? 네. 오! 아니 약간 과거가 계속 라떼는 말이야. 이 자석처럼 우리 친구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더라도 이 주원초등학교의 추억과 이 학교 생활은 앞으로 쭉 이어질 거라는 거 응원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음료 뭐 드실래요? 저요? 초콜라떼요. 네, 초콜라떼 하나요. 아니 3학년으로 오니까 글씨가 너무 귀여워. 이거 보세요. 주원초는 재밌고 즐겁다. 네, 앉았자. 재밌고. 어떤 게 가장 재밌고 즐거웠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 네. 주원초등학교가 그 통폐합되잖아요. 알고 네.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전학 가야 되는데 어떡해요? 친한 친구들도 다른 초등학교로 가서 좀 슬퍼해요. 슬퍼. 또 마치면 친구랑 네. 또 만나면 되니까 네.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마요. 네. 주원초는 영원하다라고 썼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썼어요? 주원초가 약간 없어지니까 약간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주원초는 잊지 않을 거예요. 오늘 차차차가 우리 차미라 선생님 사연 받고 왔거든요. 차미라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영상 메시지 하나 보낼 수 있을까요? 주원초가 없어져도 가평초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 친구가 전학 가는 학교로 꼭 오시라고 선생님 꼭꼭 와주세요. 사랑합니다. 부끄러워요? 이런 걸 해야 돼. 자, 미안해요. 잘, 잘 가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도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데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햄버거 위해서 저희가 달려왔거든요. 소감이 어떠세요? 애들이 공부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푸드트럭도 오고 새로운 선생님도 오니까 되게 들떠 보여서 저도 기쁩니다. 혹시 새로운 선생님이 전가요? 네 맞아요. 학교가 이렇게 활력이 있는 시간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내년에 주원초등학교가 통폐합이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 기분이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통폐합되면 애들이 더 좋은 환경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훨씬 좋은데 애들한테는 모교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얼마 정도 근무하셨어요? 저희 처음 왔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한테 또
좀 아쉬움이 크실 것 같아요. 처음 배정대학교인데. 맞죠. 이게 처음 될 배정대학교라서 또 의미가 있는데 벌써 이렇게 또 사라지게 되니까 안타깝지만 친구들이 좋은 학교 가서 또 좋은 친구들 만나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음료는 어떻게 입에 좀 맞으셨을까요? 네, 약간 쌀쌀했는데 따뜻하게 잘 마시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 보니까 좀 어떠세요? 아까는 마냥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아까 주원초등학교 땡땡땡 쓴 거 보면서 약간 울컥한 게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아이들이 집에도 안 가고 있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아서 참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보면서 조금 뭉클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선생님이 보셨을 때 좀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으셨을까요? 우리 학교가 한 학년에 하나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1학년부터 쭉 같이 생활하는 게 저는 좋을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주원초등학교는 자석이다. 우린 늘 같이 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되게 그거 보고 제가 좀 뭉클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구나 이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원초등학교 애들 보니까요 너무 많이 건강하게 잘 자랐고 애들 너무 똑부러지고 맞아요. 너무 예뻤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보다 제일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고 그 옆에 선생님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우리 주원초 친구들이랑 같이 즐겁고 행복한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디에 있던지 늘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거니까 힘내고 행복하게 1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줄을 넘기며 받으며 단단히 여미면 어느새 산뜻하게 갈아입는 초가. 봄맞이 초가 지붕 새옷 갈아입던 날 지금 만나보실래요? 화사한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 바야흐로 봄, 봄입니다. 채 봄이 무르익기 전 제주에서는 꼭 맞춰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초가 지붕 단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작업 준비가 한창인데요. 근데 예전과 달리 뭔가 장비가 많은데요. 개인 장비에 중장비까지. 아무래도 지붕 위를 오고 가는 일이다 보니 안전이 중요하겠죠. 요즘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전부 다 안전줄하고 하이버라든가 이런 걸 안전장구를 일체 전부 다 갖추고 최우선이 안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세단장할 풀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제주에서는 새라고 불리는 풀입니다. 가을역에 잘 베어서 말려두었다가 초가 지붕을 이을 때 쓰곤 했습니다. 집집마다 이제는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전문적으로 그 업자들이 요거를 또 옛날 가정집 하듯이 업자들이 다 재배를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요게 30단을 한 발이라고 하는데 30단 한 발에 몇천 원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15만 원, 16만 원 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분들은 아마 어린 시절 초가를 잇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풀을 베어 말리고 집단을 쌓아 보관하기도 했죠. 이젠 아득한 옛 이야기가 됐네요. 헌집다오 새집 줄게. 우선 낡은 헌 지붕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이렇게 윤이 나는 새풀을 깔아줍니다. 예전엔 온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순으름으로 함께 작업을 했죠.
동네 어르신들 모셔다가 그때는 그 보수가 없고 일당이 없고 그자 동네 분들을 탁주 한 잔씩 주고 마지못하면 담배 한 갑 주어가지고 유출 지붕이 그때는 다 작업을 했어요. 동네 분들이 처음 일을 하시는 분은 우선 잡일이라고 요 청소하고 그다음 새 지붕에 올리고 요렇게 하다가 익숙하면 요 줄매고 줄매다 보면 조금 익숙하면 지붕 위에 올라가지고 새를 깔면서 차츰차츰 한꺼번에 익숙지 않고 차츰차츰 깔면서 그쪽에 전수 뭐 되는 거죠. 아 이거 배우는 데는 자기가 요령이 저 얼마나 배울 그 의지가 있으면은 빨리 배우시는 분도 있고 의지가 없으신 분은 조금 늦는 분도 있고. 청소부터 새를 깔고 처마를 깔끔하게 단장하는 일까지 저마다의 분업이 확실했던 시절이네요. 하지만 초가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 요즘 이제 이 풍경마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쉽기만 합니다. 저희 밑으로는 지금 여기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수익이 맞아야 뵙죠. 수입이 안 맞으니까 배울 사람이 잘 없어요. 지붕에 새풀을 깔고 나면 이제 지붕을 엮을 차례입니다. 역시 새를 이용해서 엮은 집줄을 격자식으로 묶어줍니다. 온 가족이 모여 호랭이로 집줄 엮던 기억 나시나요? 한 사람이 새를 잡고 또 한 사람은 호랭이를 잡고 돌려주면 되는데요. 호흡이 척척 맞아야 고르고 단단한 집줄이 완성됩니다. 호랭이 돌리던 풍경 아련하게 느껴지네요. 집줄 엮는 것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좌우에서 서로 신호를 보내며 호흡을 맞추는데요. 끝은 이렇게 처마에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두 줄, 두 줄, 옆으로 두 줄 그렇게 해가지고 묶는 방식도 두 줄, 두 줄 묶고 그 다음은 조금 더 지붕을 이은 다음에는 세 줄씩. 제주의 세찬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으려면 속은 꽉 채우고 집줄은 단단하게 엮어야겠죠. 두 줄, 두 줄 해서 안 하면 여기 이쪽에 거는 벗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파묻혀요. 집줄이 요 황모에다가 파묻혀 가지고 이것도 두 줄, 세 줄 그렇게 이것도 공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엮어야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게 날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초가지면 저 모로에서 비가 많이 새라요. 그러니까 저 모로를 잘 새 좋은 걸로 해가지고 잘 깔아야 비가 밝고 이렇게 합니다. 추운 날부터 날이 풀리는 이른 봄까지 부지런히 초가지붕을 잇다 보면 어느새 화사한 봄날입니다.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죠? 어머나, 곱기도 해라. 단장한 초가를 보고 있으니 마음도 화사해집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초가집도 이제 다 완성이 되고 하여튼 저 올해는 곡식이 만발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예. 맑은 하늘과 노란 유채꽃이 어우러진 초가. 지붕을 단장하고 나면 마음이 부자가 된 것처럼 넉넉해지고 올해 또 힘차게 살아갈 기운을 얻곤 했습니다. 이웃하며 도란도란 어깨지어 있는 초가 지붕들. 그 옛날 정겨운 이야기가 들려오는 듯하네요. 초가집 보면은 아버지 생각이 나.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 이거 초가집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직접 하시던 걸 내가 봤었거든. 네, 아버님 직접 엮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담에도 이렇게 집으로 육 엮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신 거 많이 하셨어요. 거기 전라도 있는 거하고 여기는 좀 다른가요? 모양이? 네, 달라요. 전라도는 좀 약간 높고 세문한데 여기는 약간 둥그스럽네요. 이 바람 때문인지 이렇게
등고스러운 것 같아요. 깔끔하고 뭔가 네, 훨씬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부지런한 손길로 초가 지붕을 잇고 나면 드디어 우리 곁에 온 봄을 만납니다. 초가 지붕처럼 우리 몸과 마음도 새롭게 단장할 시간, 올해도 다들 힘차게 걸어가 봐요. 이렇게 평범한 음식점 골목에서 어떻게 선사시대의 기분을 느껴란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어서오세요. 여기 오면은 선사시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럼요. 일단 앉아보세요. 앉아보라고요? 그럼요. 아니, 설명부터 듣고 제가 앉을게요. 앉아서 차근차근하게 들어도 충분히 됩니다. 아니, 설명을 먼저 들어야 돼요. 확실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불안해. 자, 돈가스 나왔습니다. 제가 주문 안 했는데요. 이걸 드셔봐야 확실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기둥이 보이죠? 예. 여기 선사시대의 고현도입니다. 아, 이제 제대로 한번 먹어봐야지. 아, 이왕 먹을 거면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 야,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우가! 오, 고소한 냄새. 우와! 그 우리 흔히들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 겉밥 속촉. 이제 제대로 느끼고 싶으면 이 고인돌 돈가스를 한번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와, 이제 다리를 먹어봐야지. 와, 고기가 가득하네요. 와, 고소한 냄새. 간이 정확하게 되어 있네요. 가끔 행복해지고 싶다면 저는 고인돌 돈가스를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와, 밥도 먹어야지. 사장님. 예. 잠깐만요. 예. 불렀어요. 예. 잠깐만 줘보시죠. 이거 좀 따져야 될 것 같은데. 밥맛이 좀 이상합니다. 아, 그럼요. 건강에 좋은 연근가루를 넣었습니다. 이게 밥맛이 이상한 게 아니고, 예. 건강해지는 맛이구나. 그럼요. 아, 근데 이 고인돌 돈가스는 이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게? 제가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네. 아, 이 동네에 선사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맞는 이제 저희들도 가게를 갖다가 한번 대입해보자. 그래갖고 시작했습니다. 맛도 되게 깊어요. 예. 엄청 고맙습니다. 깊어요. 야, 이거 먹으니까 한 2만 년 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 예. 우가. 와, 맛있다. 오늘 정말 우가. 자주 오시는 편입니까? 네, 자주 오는 편입니다. 얼만큼 자주 오시는데요? 잊을만 하면 오고, 잊을만 하면 접니다. 돈가스라는 게 자주 먹으면 약간 물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집 돈가스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직접 와서 드셔보셔야지만 아, 왜 안 물린지를 느끼실 겁니다. 좀 생긴 게 좀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네. 좀 그래 보여서 시켰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맛도 있고. 네, 맛도 있고 재미도 있고. 누구랑 다시 한 번 더 먹고 싶다? 어머니. 왜 어머니예요? 어머니 좀 일본에 계셔가지고. 아, 일본에 계시네. 네. 일본 거기보다 여기 훨씬 맛있네라고 하실 것 같은데. 진짜요? 네. 자칭 미식가인데 제가. 아, 미식가. 네. 소문 듣고 오늘 마침 딱 이 근처에 오게 돼서 네. 바로 왔습니다. 먹어보니까 어때요, 고인돌 돈가스? 별점으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야, 별점. 아, 전문가시네. 별점 한 4점으로 별점? 하겠습니다. 4점? 왜냐? 1점을 뺀 이유는 네. 오늘 저를 과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표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고인돌 돈가스는 무슨 맛입니까? Unbelievable. 매너.
오. 이곳은요 달서 선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이, 같이 갈까? 계속 보고 있어. 빗살무는 독이 다 만들고 나니까 배고프다. 우와 배고파. 제 오막갈비는 오븐기에 조리 돼서 나오는 거라서 바로 드셔도 되는데 기호에 따라서 조금 더 익혀 드셔도 됩니다.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뭐예요, 지금 이게? 움막갈비. 움막갈비. 움막갈비요? 가족들이 네. 엄청 잘 먹어서 매주 한 번마다 먹으러 와요. 빙그릇이에요. 원래 이렇게 부심하지 않았나요? 아, 너무 말할 수 없어. 맛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따봉! 따봉이에요. 아, 먹고 싶다. 근데 왜 이렇게 드시면서 아쉬운 표정을 자꾸 지으세요? 매번 올 때마다 더 먹고 싶은데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제가 먹을 게 없어요. 친구는 맛이 어때요? 엄마가 해준 갈비보다 더 맛있어요. 엄마 섭섭하겠다. 먹고 싶습니다. 우가 우가 우가. 여기요. 엄마갈비 하나 주세요. 못 먹는 거 아니니? 못 먹는 거 아닌가? 오, 나왔다 나왔다. 엄마갈비 나왔습니다. 향부터 좀 차려드릴게요. 네. 우와, 엄마갈비. 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야. 아이고 이런 시간이 오지 않으면 네. 금방 떨어져가지고 못 드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손님 오늘 운 되게 좋으시는 겁니다. 운 최고. 와 네, 이런 운이 다 있다니. 아 그런데 예. 다른 지역에 가도 선사의 어떤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딴 데서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닙니다. 왜요? 달서구에만 팔고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아 먹어볼까요? 예.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맥이 네, 드시죠. 아, 네, 네. 우가 우가 양념이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야. 나는 선사시대 사람. 다 마늘까지 있구나. 야, 그래도 잡내가 하나도 안 나네. 이 맛의 풍미. 우와.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한 느낌. 사실 현대사회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근데 이렇게 갈비를 뜯으면서 아, 힐링되는 기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아. 야, 어떻게 갈비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지? 세 분은 삼남매 같아요. 남매지간 맞죠? 형제지간. 네. 제 남편이고 저희 어머니세요. 어머니시라고요? 네. 그 아름다운 비결이 뭡니까? 다 사위 덕분이죠. 왜요? 사위가 어떻게? 아, 이 움막갈비가 유명하다고 해서 사위한테 말했더니 오늘 당장 우와, 왔어요. 평소에 잘하는 모양이네요. 잠시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맛있으면 맛없다. 맛있으면 맛있다. 진짜 맛있어. 부드럽고 애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와서 먹어도 손색이 없는. 제가 먹어본 고기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거. 세 손가락 안에. 사위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누구랑 먹고 싶습니까? 제 집사람하고 둘이 먹고 싶습니다. 아, 네. 저는 다음에 혼자 오겠습니다. 예, 맛이 어떤가요? 엄청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아, 달서국 하면 선사시대. 그렇죠. 선사시대 하면 또 움막갈비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진짜 기가 막혀요. 아, 그래요? 어떤데요? 양념이 조금 되어 있긴 한데 네. 아이들이나 우리 가족 단위에 먹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은 맛이라서 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먹기가. 네, 맞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네. 딸 빼고 신랑하고 둘이 오고 싶어요. 아, 오랜만에 데이트하고 싶구나. 내가 너무 사랑해.
두 분 가긴 걸렸습니다. 선사시대를 품은 대구의 이색 맛집 2만 년 전의 밥상 맛보러 가세요.